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킬링 클래스 1일 선생님 유정입니다. 오늘 데즐 포인트 안무 제가 쏙쏙 짚어드릴게요. 자, 오늘의 키포인트 딱 세 가지 먼저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바로 중심이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 체력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짜라란, 표정입니다.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저 최유정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최유정 따라잡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, 중심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저희 안무 중에 이렇게 한 발로 제기를 차는 동작이 있어요. 여기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? 넘어지겠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. 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, 또 힘드네요.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이렇게 막 흔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참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. 후렴구 안무 보여드리면서 중심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같이 알려드릴게요. 1, 2, 3, 4, 5, 6. 여기서 중요하죠? 여기서 제기가 들어가죠? 어때요? 지금 저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? 불안한 눈빛 보이시죠?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1, 2, 3, 4. 당황했네요. 기본 동작은 아주 빠르게 마스터했으니까 우리 이제 표정을 한번 배워볼까요? 제가 또 무대 위에서 이 표정 천재 아니겠습니까? 먼저 데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? 데즐이잖아요. 바로 눈부시다입니다. 아이고 눈부셔. 아이고 눈부셔. 근데 제가 눈부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눈이 부시면 안 되고 제가 눈이 부셔야 돼요. 뭔지 아시죠? 약간 그런 느낌. 이렇게만 하시면 100점은 무슨 1000점 만점입니다. 참 잘했어요. 그럼 방금까지 배운 동작 그리고 표정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데즐 즐거우셨나요? 다들 최유정 흡수 제대로 하셨죠? 다음에도 귀에 쏙쏙 흡수되는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저 최유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